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누가 이런 고달픈 인생에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연단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지치기에요.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는 것이, 용광로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정화된 순금이 나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모두가 다 확인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멸망이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이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가 해결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이 해결된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상처를 나 홀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처와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받을 것인지, 주님과 함께 같이 받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할지라도 멍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나 혼자 고난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까 그가 알아서 정리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영적 가족 여러분들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 홀로 상처받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공식 넘버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의 고난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은혜를 욥이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친구들 용서해 주십시오. 고난받은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욥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과 욥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는 후손들, 민족들에게 관심 있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 성도의 고난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스테반이 당한 고난을 누가 설명할,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스테반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의 순간에 폭행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고 난 다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방 성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처음 1호로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거는 수많은 고난을 다 포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